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나오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엔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남종과 여종이 이제까지 은혜 시대는 정말 여종들이 희생하고 남종들을 많이 쓰임받았지만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는 남종과 여종을 함께 하나님이 신을 부어서 동등하게 쓰신다는 것이 유엔서에 예언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신 받은 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이 남종 여종 머리 위에 하수같이 내려오면 야곱의 모든 죄가가 떠나간 종들이 성결되어 쓰여지게 되고 다시 온 동방 역사 새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사명자의 다시 온 신의 역사 강권 역사로 전 세계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로 11절에 동방 땅끝 땅모퉁이 해도는 곳에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택함 입은 동방 야곱 10절 같이 다섯 가지 약속받고 언약받아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데 여호와가 함께하고 전능자가 도와줄 때 인간 추수 종말에 알곡을 추리는 추수하는 종으로 새 타작지게 같이 알곡무와 거두는 사명 있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 뜨는 곳 동방에서 택함 입은 동방 야곱은 세매장막 백의민족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 종말의 역사에 세매장막의 백의민족을 서신간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임마준종 권세 역사 전 세계에 전해지고 택한 백성 살려내는 동방 역사는 새 역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같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한분 되신 예수님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또 이사야 32장 1절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다 쓸 것을 입을 것을 의식조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의식도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될 일을 예적부터 보이신 일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일어나는 시기는 계시록 9장 1절 6절 같이 나팔을 7번 부는데 이는 때는 역사로 말세의 중도가 나타나고 나팔을 부는 역사로 말세의 시기를 알리게 됩니다. 첫째 나팔 불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로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불면은 사회 혼란기로 오는데, 공산화된 지구 땅 3분의 1에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숙청과 학살이 일어나게 되고, 셋째 나팔 불면은 교회 혼란기로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 교회 역사에 이 쑥이 떨어져서 쑥물을 내는데, 쑥물은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기울. 많은 사람이 거짓 말씀을, 거짓 묵시의 말씀을 듣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 불면 악의 발전기로 전부 신자, 불신자, 어둠에 빠지게 되고, 다섯째 나팔 불면은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불로 무저갱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흑암 시대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연기로 방충을 맞는 열처녀가 교회가 영적으로 다 졸며 자게 되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주의 종들은, 교회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9절로 12절에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세상 사람이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 영화 부의 집으로 막 살게 되는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는 다섯째 나팔 불고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지만, 한편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임마존 종 수를 추가 차면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예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재림의 주를 알리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시대에 전도를 하는 목적은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면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다시 연한 목적은 죄 지름을 외치며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능히 셀수 없는 힘을 기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내는 목적인 것입니다. 즉 택한 뜻, 구원받기로 택한 뜻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목적인 것입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하여 흰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속죄의 은총을 입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을, 입은 자들, 곧 계시록 12장 6절 전 세계 각곳에 있는 예비처로 임하는데, 다시 여는 끝에 다가오는 중동 전쟁과 다가오는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여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곳이 곧 예비처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산자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져서 보호를 받게 되고, 천년왕국 새 시대가 되면은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다시 연할 때 하나님 임마존 종의 침을 듣고 회개하고 나온 능히 셀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는 천년왕국 새 시대에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보도를 재배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자녀를 낳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연하는 기간은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1260일,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1260일,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마존 종 14만 4천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일제히 같은 기간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외치고,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사람 중에 능히 셀수 없는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는 끝에 3년 반 동안 끝에 3일 반 동안 황충에 쏘여서 하나님의 임마존 종 시체에 되어 쓰러졌다가 3일 반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시체 속에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다시 연할 때 일어나는 역사,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독교 시작 알파의 역사도 하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같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루신 같이 기독교 종말 오메가의 역사를 마칠 때에도 계시록 11장 3절 6절 같이 하나님이 다시 연하는 종들에게 머리에 신을 붓고 기름을 부어 두 종인의 권세 역사를 하게 하시는데 두 종인의 권세는 뭐라겠습니까? 엘리야적인 모세적인 권세 역사를 다시 연하는 임마준 종에게 두 종인의 권세 역사를 그대로 주셔서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적인 권세 역사와 물이 변하여 비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모세적인 권세 역사를 합한 두 종인의 권세 역사 영권을 주어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을 환난 가운데 살려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식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출입의 주님은 정말 낮은 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강한 자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주러 오셔서 지상 강림하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리스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심판주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의 나라 한왕이 되시고 하나님 대신 한 분 되신 예수께서 한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천연왕세 시대 온 우주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연을 통해서 동방 역사를 통해서 땅끝 땅무통이 해도는 곳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 지명하신 종들 특별한 소유 같은 종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대로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알고 다시 연한 종으로 세상에 복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지림과 들림받는 역사 하나님의 임마준 종 14만 4천이 이제 생기받아 살아나는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의 형상에 공중에 오신 예수님이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 하나님의 임마준 종과 순교자 첫째 부활로 살아난 종들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주의 지름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6절에는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교자들 첫째 발로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면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목표는 뭡니까? 시대 주의 지림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연하여 정말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지혜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는 이 축복을 받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